김선과 광진구청장이 사단법인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 정책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깨알 정책 대상은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정책을 실현시킨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김선각 구청장은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통한 전통 장담극이 등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50플러스 세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실현을 공로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수상한 김선각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